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간밤 미국 장이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. 오늘 우리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의견이신가요? 우리 장도 오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간밤 미국에서는 특히 나스닥이 0.87% 오르면서 5일선 위로 붕 뜨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. 우리 장 4거래일 연속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. 근거 말씀해 주시죠. 예,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살짝 조정이 나왔고요. 사실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뭐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크게 네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. 뭐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,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모멘텀을 강화로 예상보다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사실 좀 유럽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유럽까지 뭐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오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올해 영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GDP 성장률보다 한 7.8%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잦아들고 백신 보급이 좀 속도를 내면서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뭐 저는 스탠스에는 크게 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도 이제 뭐 ECB와 같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뭐 테이퍼링이 언급된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에 다시 뭐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유동성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좀 풀긴 푸는데 조금씩 풀겠다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됩니다. 테슬라가 좀 발표를 했고요. 28일에는 알파벳, 애플, 페이스북, AMD 같은 회사들이 발표를 하고 29일 마스터카드, 30일은 트위터, 아마존 등의 좀 실적을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일에 삼성전기, SK 하이닉스, 뭐 29일날은 LG 이노텍 같은 실적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주 IT 기업들의 좀 상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대부분 다 컨센서스 상향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좀 탄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외인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좀 뛰었는데요. 전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한 3,900억 정도 좀 매수를 하면서 상승장을 좀 이끌었는데요. 좀 환율이 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유효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도 좀 상승장을 예상해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4월 FOMC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6월이나 8월 정도에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만큼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뭐 유럽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설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다. 얼마 전에 ECB 끝났는데 테이퍼링을 일축했는데도 6월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다 라는 설들, 이 투자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임 가격 상승, 또 진단 키트의 어닝 서프라이즈, 어제장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. 오늘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단 키트,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글로벌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과 유럽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좀 인도가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.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매일 30만 명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파급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럼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중심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. 뭐 어제 간밤에 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. 계속해서 좀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상반기 중에 뭐 최소 70조에서 140조까지 뭐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올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어쨌든 백악관의 어떤 회의 이후에 미국 투자라든지 경기도 평택 캠퍼스 P3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까지 여러 가지 좀 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부담에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시가총액 큰 대장주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은데
FOMC 결과라든지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